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진통제가 처방이 안 되더라고요. 병원에서 사용한 거예요.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사랑합니다.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지만 연기를 놓을 순 없습니다. 연기하는 데 방해가 될까 진통제도 거부하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. 저 암 환자들이 만든 그 진통제가 이렇게 마법의 약처럼 딱 맞자마자 좋아지는 게 아니라서 그 정도 진통을 통증을 참으려면은 재우려면은 맞고 나서도 강한 걸 맞아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 시간을 너무나 힘들어하셨어요. 그럼 너무나 긴 시간을 진통제 없이 버티셔야 되니까 촬영하실 때는 이미 최고로 힘든 상태에서 맞으면은 더 오래 걸리거든요. 진통이. 드라마가 시작될 땐 건강이 괜찮았습니다. 우리 곡지 씨가 왜 이렇게 심통이 나셨을까? 사람들이 양심이 없잖아요. 다 됐고. 그런데 촬영 중반에 췌장암이 재발하고 병세가 깊어졌습니다. 이때 너무 말라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죠.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오면 나을 수는 있는겨? 굉장히 일찍 오시고 또 몸이 아프셔도 거기서 누워 계시지만 계속 슛 들어갈 때는 또 굉장히 누가 그래 언제 그랬냐는 듯이. 예. 근데 저는 그때는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게 남아있는지 몰랐어요. 그냥 재발하셨다고만 알고 있었고. 그 아프신 중간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그나마 내가 연기를 하니까 이만큼 참고 견디는 것 같아. 안 그랬으면 이렇게 지금까지 견디고 있을지 못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. 사실은 초반부터 힘드시다가 많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거의 병원에 계시다가 이 진통제 맞고 몇 시간만 나와서 촬영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미안해.